여기는 대전의 도솔산 아래 화암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출가해서 한국 불교사를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미륵사상이었어요. 미륵사상. 우리 한국으로 미륵이 오신다. 그래서 삼국시대 전부 한국이 서로 미륵을 모시기 위해서 전륜성왕이 미륵이 오시기 전에 먼저 부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으시면 미륵이 오신다 해서 광개토 대왕을 비롯해서 진흥왕이나 이렇게 다 삼국이 우리 땅으로 미륵을 모시기 위해서 이게 땅을 넓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삼국의 전쟁이 이 지금과 같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미륵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 미륵사를 지을 때 신라에서 후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신라의 황룡사지 황룡사의 석탑을 구축 목탑을 지을 때 아비지가 백제분이 와서 도와주셨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가 미륵산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화엄사에 처음 와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그 인연은 이 서울의 홍대선원에 준환 스님이 대전에 너무 좋으신 스님이 계신데 스님께서 천일기도를 세 번을 하셨는데 10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조용히 기도만 하시다 이제 앞으로 10년은 이 대전 불교를 위해서 포교도 하시고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젊은 후배 스님들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올해 백중부터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꼭 같이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좋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많은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한국 불교가 위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늘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 아니었던 적이 어디 있노? 한국 불교는 위기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출가를 안 하시면 한국 불교가 망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기는 스님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스님들이 이어주지 못할 때 한 번씩 위기가 왔죠. 이 일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 허공이 실계 소원이라 능엄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참다운 원력으로 참다운 세계로 돌아가서 마음을 바래서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 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능엄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원력이 그렇게 귀하고 위대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불교가 부처님 한 분 발심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진해 오신 우리 주지이신 우리 해광 스님의 원력이 이제 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응원해 드리고 싶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자마자 스님께서 제가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이 도량 내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서예 글씨들이 너무 많아요. 큰 스님 글씨도 많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갤러리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셔서 갔어요. 들어갔더니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서산대사의 글씨도 있고 초위선사의 큰 글씨도 있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친필도 있고 그 다음에 망공 스님의 이 병풍도 있고 거기다가 제가 모셨던 우리 노스님 해암큰 스님의 글씨도 있고 직접 글씨도 받으시고 그러셨대요. 주지스님께서. 그래서 아주 잘 봤습니다.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스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을 직접 참방을 하고 직접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아주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이 어른 스님들, 송담 큰 스님을 비롯해서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께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큰 스님들께도 가르침을 많이 받으시고 그대로 사시려고 했던 노력이 그대로 보이셔서 저도 굉장히 감흥이 컸고 저 역시 그러했는데요. 참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대전에는 타느 스님을 연구했던 인연으로 매년 계룡산에 저 혼자 몰래 기도를 다니고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 스님께서 계룡산 시대가 열린다. 세계의 정신 수도가 이제 계룡산을 중심으로 되고 이 충청 지역 이쪽이 아주 그냥 세계에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여기가 중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저도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막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배를 많이 오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해보면 한 오랜 기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이 계룡산 지역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에 관한 어떤 곳인가 알고 싶어서 많이 다녔는데요. 대전에 여기 유성구에 그 학할이라고 있죠, 그죠? 지금 학하동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타느 스님이 1969년에 자광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셨어요. 69년에. 타느 스님이 오대산 스님이시고 서울에서 이제 번역도 많이 하시고 고려대 옆에 개운사 옆에 그 뒤에 대원암에서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스님의 자가 간산이었어요. 우리가 팔괘의 간방이 동북방이고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간제 전우 선생도 계시고 했듯이 간산이 자였었는데 출가 전에 이제 간방에 이제 기운이 돌아온다. 간도수가 온다. 그래서 한국 전체의 동북방은 오대산이라는 거죠. 오대산이 간방이고 문수보살에게 자장율사가 법을 받아서 오고 사리를 모셔올 때 명주 지역에 아주 간방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그 대도량이 있으니 명당이 있으니 거기에다 사리를 모셔라 해서 자장율사가 거기 오셨는데 타느 스님이 거기로 출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동북방인 감방에 계셨다는 거예요. 고려대 쪽이 그 계운사 있는 쪽이 서울의 감방이죠. 그죠? 근데 이 대전을 계룡산 쪽을 한국 전체의 간산이라 그럽니다. 갑사에 가면은 산신각에 그 주련이 다 있죠. 이 간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게 계룡산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계룡산에 신원사에 가면 거기에 중학단에 가면 그 산신각이죠.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신의 중심 센터가 여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그게 원래 대웅전 자리였는데 명성황후 때 기도를 해서 묘양산의 상학단, 지리산의 하학단, 계룡산의 중학단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이 산신각에 오시면 산신을 보면 내쫓을까요? 예, 이 땅 주인인데? 예, 그리고 화엄성 중에 신중단에 주산신, 주지신 다 있잖아요. 다 우리의 화엄 호법 선신들이고 용왕 기도하면 무속입니까? 용왕들 다 선제동자가 용왕과 같이 다녔잖아요. 다 포용이 가능하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대한 그 기도의 그 어떤 그 전통은 화엄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고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인 거죠. 그래서 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아주 신성한 힘이 있는 곳이고 이 주변으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시면서 1969년에 학하리에 원래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집성사 그 서당터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스님이 자광사를 세우셨어요. 그때 유성에 대전에 의원을 하고 계셨던 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인연이 닿아서 타느 스님이 원하신다면 반값만 받고 땅을 다 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광사를 세우셨던 거예요. 1969년에 세웠는데 새마을 운동하기 전이에요. 그때 벌써 여기가 세계의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화엄대학원으로
만들어서 동양학 대학원을 세워서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스님께서는 그 원력을 다 성취하시지는 못했으나 지금 보면 이 학하리 주변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충남대 캠퍼스가, 대덕 캠퍼스가 왔지요. 카이스트가 왔고요. 그 학하리 안에는 한밭대학교가 있던데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화암사 옆에도 배재대학교가 있죠. 요 앞에 넘어가면 목원대학교가 있고요. 아주 대학교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 봤어요. 이게 대학교가 열몇 개 있어요. 진짜 교육을 하는 중심이 됐어요. 여기에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명상이나 참선이나 문사철, 유불선 모든 회통이 되는 어떤 동양학 대학원이 있어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제 전체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도량이 크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세종시로 정부가 이전을 했고 앞으로 계룡산 시대가 열린다 해서 계룡대가 900만 평이 거기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장에 가면은 오일장에 가면 내가 계룡산에서 30년 닦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요즘 계룡산에서 30년 닦았다는 분들이. 그때에 전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한양 도성을, 터를 잡으려고 했던 신도안, 지금도 계룡대 안에 주춧돌이 있어요. 제가 거기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가, 한양으로 하긴 했으나, 그게 이제 미래의 도읍으로 남겨져 있는데, 거기를 싹다 비우고 말이죠. 높은 건물 하나 없이 900만 평이 국가 땅으로 지금 비어 있어요. 타노스님이 그런 말씀 하십디다. 예. 서울은 유교 국가가 돼가지고, 불암산이, 예, 부처바위, 불암산, 불암사 있잖아요, 동쪽에. 불암산이 서울 바깥으로 나갔다, 쫓겨났다. 그러나 후천 시대에 계룡산 시대가 열릴 때는 불교가 중심이 된다. 불법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계룡산 안에 계룡대 있는 그 가장 중심 되는 거기가 부남리입니다. 부남리. 불암리란 뜻이에요. 부처바위. 불암리란 뜻이에요. 여기 화암사잖아요. 바위암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온다. 근데 유교는 이제 그 중심에서 좀 벗어난다. 그게 유성이라는 거예요. 유교 할때 유자예요. 도성성자고. 그래서 그때 중심이 되면 유성이 이제 바깥에 있고 계룡산 안쪽이 이제 중심이 된다. 근데 그게 벌써 60년대, 7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쪽으로 세종시가 오고 막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노스님이 그때 예전에 여기에서 주역을 공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자분들이 뭐 미래가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뭐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한다. 뭐 이런 말씀에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화엄이나 하시고 선이나 하시지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죠.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종합이 되고 회통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화엄의 시대가 열린다. 화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사법계, 화엄 사법계, 리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제 이 현상과 본체의 그 어떤 진리가 하나로 융합되고 사와 사가 이 장애가 없다. 여러분 이사무에는 이기론도 유교 이기론도 알고 플라톤의 그이 존재론의 형이상학에 보면 그 이데아와 현상계라고 해서 이걸 할수 있지만 사회세계와 사회세계가 장애가 없다.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앞집 개가 병이 났는데 옆집 소한테 침을 놨더니 뒷집 말이 나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그게 원흉해서 이 일체가 그냥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계를 사사무예 법계가 돼서 일중일체 다중일이 되는 세계를 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내손 안에서 그걸 다 세계를 볼수 있는 세계가 왔다. 이게 이제 이런 세계가 열린다. 이게 화엄의 세계거든요. 이게 열리게 되면 사람들은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걸 수련해서 공부해서 마음이 열려서 지혜가 닦여서 볼수 있는 세계가 당장에 이제 눈앞에 현실이 열리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깨달은 분보다 지금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편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면 진정한 불법이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얘기들은 이제 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불법이 아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원 선생님 연구할 때 제가 약간 고지식했습니다.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뭐 유교 공부하고 이 동양학 공부하고 해서 고지식하고 이랬는데 탄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불교에서도 외전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유교책, 뭐 노장 이런 거 외전이잖아요. 불교 이외에 내전 아니면 보지 마라. 외도다 이러지. 외전 보지 마라 했는데 탄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 바깥에 있으면 외전이지. 마음을 논하면 다 내전이다. 유교도 마음을 얘기하고 기독교도 마음을 얘기하고 노장도 다 마음을 얘기한다. 마음을 떠난 거라 그러면은 외전이지. 마음의 내외가 어딨냐? 불교의 안팎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 대신에 모든 걸 불법으로 보는 안목이 있으면 된다. 불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걸 정확히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환하게 다 회통이 돼서 맹꽁이 소리 안 할 수 있다. 탄원스님의 이 법문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종교만 옳고 우리나라의 사상만 옳고 우리 민족만 옳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없는 시대가 벌써 왔죠. 느껴지시죠? 이제 현실화됐어요. 어느 종교 우리 종파만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세상에 나오는 그런 단초를 이 하카리가 있는 이 대전의 계룡산 마지막 끝자락에 여기에서 한번 실현을 하시고 하셨던 게 탄원 스님의 원력이셨어요. 여러분 하카리는요 전설에 제가 여기 많이 다녀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유성온천도 한번 가봤어요. 여긴 도대체 뭔가. 갔더니 유성온천 앞에 가면 이렇게 소개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역사를 보면 다 사진을 찍어놓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학이 날개를 다쳐서 학이 내려온 게 하카리래요. 근데 학이 아무데나 내려오진 않잖아요. 고고하니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냥 일단 착륙을 했대요. 그게 하카리인데 팔을 다쳐서 유성의 근처에 보니까 온천물이 따뜻한 물이 있더래요. 그걸로 날개를 씻어가지고 나서가지고 다시 학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성 온천하고 하카리가 그게 다 같은 인연이 있는 거래요. 근데 그게 바로 계룡산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좀 신성한 곳이고 좀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도딱같다는 사람이 많아서 웬만한 얘기를 하면 잘 안 먹어줘요. 그리고 아주 이게 종교보다는 여러분 전 세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정법보다는 네오 샤머니즘이 더 흥하죠. 그죠? 약간 뭐 아는 소리도 하고 샤머니즘 비슷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에 유행하는 모든 컨텐츠,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거의 샤먼에 가까워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금기 터부를 넘어서면 안 되고 그 근처까지 1mm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 인기예요. 맞죠? 예, 그런 부분들 인기예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잘 알 수 없는 세계이나 그것을 어떻게 상상력이 동원돼서 어떻게 어디에까지 설할 수 있느냐가 지금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불교가 다 내치고 우리 불교만 옳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통섭해서 융합하고 회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노 스님은 여기 자광사 계실 때 전국에서 도닦아서 뭐 좀 알았다는 분은 다 와라 그러셨대. 다 와라. 우리 주지스님께서 중학교 때 타노스님 직접 친견했대요. 만나셨더니 죽비를 턱에다 이렇게 개고 뭐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러셨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만만하셨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계룡산파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서 도닦았다 나 뭐 역학에 안다 수락에 대가다 이런 분들이 다 와서 타노스님하고 일합을 겨뤄봤대요. 내가 이 정도 압니다. 내가 좀 타노 스님이 보셔가지고 아예 뭐 그냥 빨리 보내는 분 있고 타노 스님 제접법이 있대요. 와서 인사만 받고 보내는 분 있고 아무 말도 없이 보내는 분 있고 인사만 받고 보내는 분 있고 같이 차 한잔 하는 분 있고 밥 한 끼 하는 분 있고 엄청난 거예요. 밥 한 끼 하면 같이 잠자는 분이 있대요. 제가 잔데도 같이 잠자는 분이 있대요. 그분들은 거의 도인급이래요.
승속을 막론하고 도가 깊은 사람은 다 만나서 다 만나 주셨는데, 오전에는 항상 그 이 번역을 하시고 오후에 되면 점심 드시고 나면 누구나 와도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나스님 그러셨어요. 중이 돼가지고 바쁘다 그런 거는 그거는 중이 아주 부족한 중이래요. 바쁜 게 어딨냐. 새벽부터 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해마치고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수가 낮습니다. 바쁘거든요. 수가 낮아요. 도인들은 항상 한가합니다. 마음이 한가하고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서 제접을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누구든지 뭐를 와서 물어도 괜찮다고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우리가 있는 이 대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는 진짜 불법이 한번 흥행을 해서 정법대로 한번 펼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이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타너스님이 여러분 여기 대전의 현충원 그 국립현충원 있죠? 그거 터를 잡을 때 타너스님 조카 중에 박영출이라고 하는 직관이 있었대요. 땅을 잘 보는. 그래서 너 땅 볼 수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그랬더니 제가 그런 큰 터는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스승이 있는데 타너스님이라는 거예요. 타너스님이 조금 그러면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청와대에서 헬기를 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조카되는 직원과 함께 타너스님이 전국을 헬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잡는데 타너스님은 곧장 이 계룡산 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터를 저쪽을 잡아주신 게 지금 대전 현충원이래요. 역사에 보면 그 유명한 직관이신 뭐 지창룡 선생 이런 분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잡고 나서 마지막 세팅할 때 얘기고 처음 이쪽으로 장소를 설정할 때는 타나스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기 그 이 무상사라고 그죠? 계룡산에 향적 산방 올라가는 쪽에 가면은 무상사라고 있어요. 숭상 큰 스님이 거기에 이제 국제 선언을 잡으셨잖아요. 그것도 타나스님 영향이에요. 타나스님이 숭상 스님이 타나스님을 굉장히 그 좋아하시고 후배셨는데 그 얘기 유명한 얘기 아시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숭상 스님이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뭐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베트남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분 타나 스님이 미국이 진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처음에 물어보지 않으셨대요. 나중에 진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논리가 심플하더래요. 미국은 서방이다. 태방이라서 금이다. 근데 베트남은 남방이라서 리방이기 때문에 불이다. 쇠가 불에 들어가면 녹는다. 못 견딘다. 다른 데서 전쟁을 하면 모를까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면 미국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뭔가 숭상 선생님이 보실 때 역학적으로 말은 저 논리를 가지고 그걸 아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거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계룡산 시대가 오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것을 만들고 싶으면 계룡산 쪽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향적산 올라가는 국사봉 올라가는 그쪽에 무상사를 숭산 스님이 창건을 하셨다 그래요. 이런 정도로 이 지역은 아직까지 다 설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부분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역이라고 하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도 계룡산에서 나왔고 제가 타나스님 연구하다가 정역을 연구를 했어요. 정역을 연구하는 유불선이 하나가 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데 전 세계가 이제 불의 시대가 온다. 2007제라 그래서 불의 시대가 온다. 불의 시대가 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기후위기가 오고 변화가 온다. 거대한 변화가 오고 사람들도 불기운이 많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 화엄사 이게 이 안에 보시면은 차 드시는 데 보면 이렇게 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오늘 딱 그러세요. 처음 뵀는데 요즘 사람들 불기운이 많아서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 하셨어요. 정확한 진단이세요. 지금은 법학에서 말하는 삼계가 화태계를 할 정도로 불기운이 치성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제왕절개를 해도 애들이 옛날 같으면 새벽에 태어날 애들이 낮에 태어나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불균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많고 대신에 우리 불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전부 다 이 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100년 아니잖아요. 그죠? 불을 이렇게 쓰고 밤에도 안 자고 불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전자, 전기, 컴퓨터 이런 화엄의 세계는 또 다 불이에요. 이게 불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이로차나 광명 변조의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불이 분노의 불길이 돼가지고 이겨낼 수 없는 분노가 돼가지고 마음에 정신질환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게 우울증이라든지 많이 생길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불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명상 열풍이 불었습니다. 명상 열풍이 불었는데 이 명상의 시대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 파리 그 올림픽 보셨나요? 강에서 하잖아요. 전 인류가 아직까지 쫓아가기 힘든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로테스크합니다. 그죠? 개막식이 아주 그냥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냥 막 머리가 잘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뭐 그냥 아주 희한해요. 그죠? 근데 그 파리의 센 강변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여러분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속에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최고로 오래된 남겨진 금속활자라고 보내는 직지심경이 그 우리 올림픽 하던 그 강변 옆에 거기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게 직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는 이제 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 참선합니다. 화두 참선합니다. 제가 모셨던 노장님이 우리 노스님이 해자 암자 해암 큰스님이시고 그때부터 화두 받아서 저는 평생 화두를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화두를 할 건데요. 근데 화두 참선을 하기가 어렵대요. 대부분 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요즘 그래서 명상이나 윗바사나나 다른 수행법을 알아차림이나 마음 챙김 수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방 수행법을.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 그러는데 직지라는 책을 제가 이제 접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걸 보게 됐어요. 이 책이 갑자기 1900년대에 이 직지라는 책이 발견이 됐고요.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데 아직까지 한국인도 뭐 최고의 금속활자 이외에는 아는 바가 잘 없어요. 여러분 직지가 뭔 내용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왜 700년 있다 지금 갑자기 등장을 했고 그 기괴한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냐. 이것도 하나의 인연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직지라는 책에는 백운화상 초록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마음의 본체를 곧장 지적했다. 마음의 근본 마음을 곧장 지적했는데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해놓은 모든 내용들을 핵심만 요약했다. 그게 요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지심체 요절인데 우리가 이걸 직지심경이라고 알게 된 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책 밑에 서근제라고 그랬죠. 우리 책이나 책 밑에 이렇게 써놓기도 하잖아요. 글을. 그게 직지심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직지심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직지심체 요절이죠. 줄여서 직지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게 곧장 지적하면 된다. 마음의 본체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람을 쭉 해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거기에 역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임제 스님이 없어요. 중국 선종 5가 가운데 임재종이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고 우리나라 임재종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임재종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임재종도 양기파, 황룡파 그래가지고 남아서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베트남도 임재종이에요. 틱낙한 스님이 서원큰 스님 뵙고 스님 저도 임재종입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하시면서. 그 정도인데 임재의연 선사가 빠져있어요. 신기합니다. 화두 들으라고 했던 대종고 스님이 빠져있어요. 안 나옵니다. 조주 스님이 등장하는데 조주 무자 화두가 안 나와요. 무자가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냐? 조주 스님 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듣고 남전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조주 무자 화두 들고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 태고 보호국사가
화두 참선을 선양을 하시고 석 달가량 선정에 화두 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돼 있는 분이 국사로 계신데 그때 당시에 백운화상이라는 연말 그 삼초에 연말에 고려말에 가장 훌륭한 나홍 스님, 태고 스님, 백운 스님 중에 한 분은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무심해라 그래요. 직하무심해라. 직하무심해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심시도라, 마조가 무심이 도다 했던 말. 그 다음에 임재의 스승인 황벽 스님이 직하에 무심해라는 말. 조주 스님이 무심하는 방법이 뭔데?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방아착 아시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공부를 하려고 먼 길을 쫓아왔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뜻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멀리서 오신 스님이 그래요. 뭐 들고 온 게 없습니다 이래요. 방아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면 무겁고로 들고 있거라 이래요. 그 말 듣고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언하의 개호가 가능하다는 게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지라는 책은 수행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길은 곧장 무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 무념이 핵심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그 이후로도 이 직지라는 텍스트는 흥행을 못했어요. 이 책이 금속활자본 말고 목판본이 있어서 상하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내려오고 있었으나 이 책을 독송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이 책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내용이 뜬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뜨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이 직지에서 하는 말은 전 세계 명상의 열풍이 부는 내용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알아차려라. 그렇죠? 마음 챙겨라. 한 생각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아,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여기에 속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본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상법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의 명상법이 있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한 권으로, 그게 상하 두 권이지만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면 한 권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직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한국에 있는 우리 공부하는 마음 닦는 수행법이 전 세계 명상법을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두 참선을 하려는 화두가 너무 많은데 마지막 길에 가장 어려운 화두만 향상구만 골라가지고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책을 내고 BTN에서 한문본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두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직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 책을 계속 읽으면요 마음이 저절로 무심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무심으로 들어가요. 마조 일할이나 일면부로 월면부로 이런 어려운 공안이 없어요. 마조의 핵심은 무심시도다, 즉심시불이다. 이걸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논서가 거기에 갑자기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심체리념이다. 마음의 본체는 생각을 떠난 거다. 일념을 떠난 거다. 기신론은 딴 거 없다. 세상의 모든 게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데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이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심으로 보내는 거다. 안 되면 남아미타불이라도 해라. 그래서 일심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마음의 본체는 본래 한 생각도 없는 거다. 이게 기신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직지는 딱 그걸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직지란 책이 아주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귓전을 스친 한마디 말이 있어요. 대마불사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 우리 한국불교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도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선친에게 바둑을 배웠거든요. 이 소시적에 뭘 가르쳐 줬느냐?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둑에. 대마가 끊기지 말고 끝까지 가서 두 집만 내면 산다. 두 집만 내면 산다. 경어선사가요. 깨닫고 나서 사고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인가받을 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경어스님이 화두를 들려고 볼 수 있었던 텍스트가 있었어요. 선문염송 같은. 그러니까 그게 법이 남아있었던 거죠. 거기서 여삼이고 마사도래라고 하는 모르겠는 공안을 잡아가지고 참선을 하셨고 그거를 참선하는 방법을
그래도 어떻게 화두를 들고 참선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마가 불사했던 증거죠. 도인은 인가받을 도인은 없었으나 책이 남아있었고 화두 참선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어선사 한 분 나오셔가지고 망공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 하남스님 네 분의 법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 집 났잖아요. 네 집. 네 집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났죠. 두 집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조의 제자 청원 행사 스님 밑에 제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법제자가. 석두희천이에요. 이 스님 한 분 밑에 조동종, 법안종, 음문종, 삼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심했는 분 한 분의 어떤 힘이 있는 한 절대로 시방호공세계는 다 녹아내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화드리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에 끄달리지 마세요. 세상 뉴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허망하고 쓸모없는 내용이니까 발심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공부를 하시되 여러분 하시고 있는 모든 경전을 독송을 하시든 절을 하시든 다간일을 하시든 연부를 하시든 그 다음에 간경을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윗바사나를 하시든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 그걸 하시되 일념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공으로 매일매일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 수행을 하고 있다가도 늘 곧바로 무심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직지에 마지막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곧바로 단자 무심과 하라. 다만 무심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게 이제 황벽 스님이 배유라고 하는 정승한테 이 말을 해줬어요. 네가 좀 잘 안 될 게라. 정승하고 있으면. 그래도 3년,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무심이 다 된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인용해서 직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을 인용하면서 천복승고스님의 그 말을 인용한 걸 인용하면서 내가 만약에 무심히 여러분들을 해서 무심이 안 된다면 3년, 5년, 10년에서 무심이 안 된다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져 죽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저는 이제 혼자서 한문불전을 번역하고 강의하고 하는 게 어쨌든 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다 한문불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할 건데요. 그게 이제 대마불산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화엄사에 오니까 우리 해광스님께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대전 불교 이 지역에 대마가 살아 있으시다는 거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스님께서 이제 이 살아 있는 이 중요한 계룡산 한국의 정신 문명이 중심이 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이 중요한 지역에 스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도량을 창건해서 이렇게 해 오셨으니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좋은 스님들이 여기에 인연을 맺어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두 집 나는 분이 나오셔야죠. 그죠? 뿐만 아니라 방대한 불법이 홍포가 돼서 크게 성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저는 계룡산에 기도만 오고 가고 했었는데 앞으로 가끔씩 오겠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정진하시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여기에 우리 뒤의 세대 적어도 우리가 우리 손자, 증손자 때는 여기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여기에 좋은 불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멋진 불사를 하고 여기에 좋은 기도의 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스님과 함께 우리 주지신 해광스님과 함께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 불사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